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유용화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분향소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들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 세상을 떠난 젊은이들의 넋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하고 또 저희 유용화 뉴스 커멘터리에서도 그들에게 안타까움과 애도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면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예고해드린 대로 제가 코멘트 뉴스 뒤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이죠. 이성만 의원 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112신고센터에 접수됐는데 출동을 안 했느냐. 그리고 경찰의 보고체계는 어떻게 된 것이냐. 대통령은 먼저 알았는데 경찰청장은 늦게 알았다. 행안부 장관은 더 늦게 알았다.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도도 안 나오고 정확한 내용도 밝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 사퇴하는지. 우리 이성만 의원 통해왔고 그 얘기 한번 저희들이 물어보고 또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기도 힘들다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이 심리학과, 사회심리학자인 심리학과를 모시도록 했습니다. 충남대학교 전우영 교수가 지금의 이분은 사회심리학자인데요. 지금의 우리 국민의 심리상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 연구자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다음은 여러분들 인기 코너죠. 안변해 안진걸 변희재 두 분이 바라보는 현재의 전국 두 분이 진단하는 현대의 전국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현재의 전국에 대해서 안변해에서 가감없이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워낙 많은데요. 코멘터 뉴스도 준비한 게 많은데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우리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전두환과 이런 박근혜 때도 이 정도로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느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독재를 하고 독재를 회귀하려고 했었지. 물론 결과 종착역은 국가 시스템의 붕괴죠. 국민 시스템의 붕괴죠. 그걸 우리가 사전에 막아낸 건데요. 지금 보면요. 한미 여러분 제일 놀라셨던 뉴스가 아마 북한의 NLL 북부양 한계선 포탄을 100발을 쐈다는 거 아닙니까? 완충 지역에 쏜 건데요. 이들은 지금 내일까지죠. 한미 공군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전략자산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100여 발을 NLL 북부 한계선에다가 완충 지역에 살짝 넘은 곳에 쐈습니다. 그리고 또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도 대피도 못하고 혼란에 더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국군도 한미연합사령부에서는 이북의 해상정밀 사격을 벌였습니다. NLL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화와 대화의 노력은 없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군사 옵션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국가 시스템의 붕괴 두 번째는요. 경찰이 어떤 권력 집단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보고체계도 엉망, 또 출동체계도 엉망,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근접해 있는 권력 집단이 경찰입니다. 우리는 경찰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또 빅스텝을, 자이언트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0.75%, 네 차례 연속 금리가 올랐습니다. 0.75%요. 근데 한국의 금융당국과 정부당국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아, 미국에서 올리니까 우리도 따라서 올리는 겁니다. 아, 대출금리 또 올라갑니다. 물가 올라갑니다.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경제학 개론에 나오는 부분만 해도 좋겠는데 하여튼 무슨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무슨 회의는 자주 소집하는데 이것도 저는 국가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갖고 있다고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언론에서 국민들이 아니 경찰이 어떻게 경찰을 수사해 그러니까 검수완박 타령을 했습니다. 검수완박 때문에 자기네들이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예? 이건 말이라고 합니까?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아니 가장 문제는 현재의 수사받고 조사받아야 될 경찰 지휘부가 온전한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 지휘부 바로 바꾸면 됩니다. 과거에 어느 역대 정권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경찰청장 바로 그 다음날 경질 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관 물러났습니다. 근데 최고의 실세라고 하는 한동훈 검수완박 때문에 자기네들 손을 댈 수 없다랍니다. 이게 아, 진짜 그가 얘기하는 일국의 장관이 할 얘기입니까? 자 외신이 우리나라 언론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국내 언론 따라갑니다. 외신 따라갑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5만 5천 명 모인 BTS 부산 공연에는 1,300명의 경찰을 배치했는데 10만 명이 운집한 이태원에는 137명만 배치했다. CNN 잘못된 대처라는 교훈을 깨닫는 대가는 젊은이들의 목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BC 드러난 증거들은 정부의 확연한 실패라고 얘기했습니다. 로이터통신 정부의 준비 부족이 대중의 충격을 분노로 바꾸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미래는 앞으로의 대처에 달려있다. 그러면 또 국내 언론이 해외 외신 보고 또 따라갑니다. 자, 하여튼 이제는 현장 경찰들한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밀러 해서요. 무슨 토끼몰이 해서 그 피해자들이 젊은이들이 잘못해왔고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몰고 가다가 그것이 안 통하니까 이제는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안 움직였다. 112 신고 체계를 점검하겠다. 윤익은 청장,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이 미흡했다. 자, 그래서 또 언론 취재가 들어갔죠. 이 파출소에 30명이 있었다. 그 10만 인파가 운집하는데 그들에게 다 112 신고 체계를 다 신고를 받고 그걸 출동하고 그걸 대처하라고 했다 합니다. 안전 대비책도 없었고요. 인력 투입도 없었는데 감찰은 파출소에 있는 우리 젊은 소중한 경찰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도대체 뭘 했는데 그러십니까? 예? 자, 그리고요. 우리 이성만 의원님 나오시면 더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보고받았대요. 예? 11시 1분에요. 그리고요. 이상민 장관은 11시 20분에 그것도 문자로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장은 11시 34분에 받았다고 합니다.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일찍 보고받아서 뭐 했습니까? 그 보고체계가 대통령 라인은 상황실에 소방 쪽에서 받은 모양이에요. 뭐 뒤죽박죽이에요 도대체. 저는 이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과거 세월호 때가 이 사람들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대통령 먼저 보고받았다. 안 받은 거 아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현장 라인들은 현장 지휘부 라인은 움직이지도 않는데 대통령은 보고를 먼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뭐 했습니까? 보고받아서. 뭐 지시했다 그래요. 20분 뒤엔가. 하여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감,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철도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옥철. 그 9호선 같은 경우는 진짜 지옥철 아닙니까? 지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지각하는 거 용인해 줘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회의할 수밖에 없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때도 전두환 때도 이 지경은 아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더 말이죠. 우리 세월호의 참상을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부모와 자식을 이별시켰습니다. 이 국가가. 여러분들 자식 갖고 있는 부모들 마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내 부모가 자식이 먼저 떠나게 되면 그건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은. 이 자식 잃은 부모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 정권 담당자들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과도 3일 이후에 하고 말이죠. 책임도 안 지고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대통령은. 유가족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한독수 총리 아들이 112에 신고했다면 수백 명의 경찰이 몰려왔을 것이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력은 국민을 안 지키고요. 부인과 자기의 부인과 장모를 지켜주는 권력입니까? 대통령 권력은 검찰과 기득권자들을 위한 권력입니까? 대통령 권력은 야당을 탄압하는 권력입니까? 그 권력은 누가 줬습니까? 네? 우스갯소리로 건진법사가 준 거 아니잖아요. 국민이 줬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를 못 믿고 불신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과해라.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대국민 사과는 빈소에서 유가족에게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나경원이라는 사람 말이죠. 예, 이분. 대통령 행보 자체가 사과라고 얘기합니다. 뭘 하고 싶습니까? 당대표 하고 싶은 모양이죠. 야, 진짜 이 공감 능력도 의식되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 담당자들입니다. 무책임하고 뻔뻔하다. 제가 오늘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